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도 파이팅!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물설은 타양에서 제주인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제주의 발전과 지역 인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는 서울 제주도민회. 광복 이후 태동한 이래 100년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서울 제주도민회를 만나봅니다. 우리나라의 심장, 수도 서울. 광복 이후 서울에 뿌리내린 제주인들은 서울 제주도민회의 전신인 제우회를 결성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25만 제주인과 국내 지역도민회, 해외도민회 등 65만 출향인을 대표하는 서울 제주도민회. 2001년 탐나영재관이 완공되면서 이곳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여기 제주도 자산입니다. 학생들 그 생활 아래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이 정말 지원도 많이 해주지만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탐나영재관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제주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입니다. 매년 초 신청을 받아 200여 명의 입주 학생을 뽑는데요. 제주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학습 공간을 제공하면서 인기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타지에 살면서 같은 고향 출신들과 교류할 수 있어 큰 위안이 됩니다. 그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학교 기숙사에서 지낼 때보다는 그래도 같은 제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좀 대화를 할 때도 제주 생활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서울에 와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고충들을 서로 공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화하기도 수월하고 서로 얘기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학교 기숙사나 아니면 다른 기숙사 있을 때보다는 저희 제주 사람들이 모인 기숙사가 훨씬 더 편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자율회를 조직해 자격증 관련 스터디나 시험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됐는데요. 탐나영재관은 보금자리 그 이상의 공간입니다. 탐나영재관 4층엔 서울제주도민회와 서울제주도민회 장학회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제주도민회가 이쪽으로 온 지는 거의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바로 들어왔는데요. 이 건물은 2001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서울제주도민회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저기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제주도민회관이 저희 자체 건물이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 거기에서 도민회와 소통을 하고 있다가 이 탐나영재관이 완공되면서 이쪽으로 입주했습니다. 서울 제주도민회는 역대 회장 그리고 또 회장단 14개 시읍면으로 이루어진 시읍면 회장단, 지역 회장단 회장단을 역임하신 분들은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는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현재 한 200명에서 300명 우리가 의결권을 가진 분들을 또 대의원이라고 합니다. 대의원들은 회비를 내는 분들인데 도민회 회비를 내시는 분들이 한 150명 내외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도민, 서울 제주도민의 정기총회 구성원이 대의원인데 대의원은 한 450명 내외가 됩니다. 서울 제주도민회를 이끌어온 역대 회장단. 강인한 제주인의 정신과 타향에서 성실한 생활로 성공 신화를 일궈내며 재외 제주인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 제주도민회는 무엇보다 재외 도민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도민회의 전신인 제우회가 한국전쟁으로 잠시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재경 제주도민 친목회,
재경 제주도민회, 그리고 서울 제주도민회로 거듭나며 이제는 65만 출향 인사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서울 제주도민회를 이끌 미래세대 영입에 힘을 쏟는 중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뭐 오래됐습니다만은 실체적인 조직이 제일 그래도 맏형격입니다. 예. 뭐 그 좀 부산이나 다른 지역보다도 조직 활성화는 제일 잘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부심 느끼고 앞으로도 우리 그 젊은 2, 3세들의 이제 그 영입을 위해서 이제 청년 조직 활성화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 제주도민회 회의실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는데요. 창립 55주년을 맞은 서울 제주도민회 장학회에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재단법인 서울 제주도민회 장학회 제47차 연 111 장학생회법은 고향 선배님들의 각별한 정성으로 이루어진 당 장학재단의 장학금으로 선발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업에 더욱 정진할 것은 물론 제주인의 긍지를 간직하며 향토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9월 15일 경원대학교 3학년 장학생 대표 기술. 이날 서울과 제주의 대학생 33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55주년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장학금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기부하는 단계까지 55년 동안 그렇게 변했어요. 받았던 사람이 지금 선정위원이 돼서 학생들을 선정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월급에서 만 원, 이만 원씩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오늘 이렇게 30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1년에 한 1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매해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100년까지 가야죠. 앞으로 이제 에너지 화학 전공을 하는 만큼 이제 연구원이 돼가지고 더 큰 발전을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장학금을 기반으로 앞으로 공부에 전념을 해서 저도 훗날 이제 제주 화학 양성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정읍 출신 고 채몽인 회장이 초대 이사장으로 출범한 서울 제주도민 장학회. 매년 출향 인사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보태 고향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주도 파이팅! 지난 가을 서울의 한 근린공원에서 서울 제주 청년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청년회 회원과 가족들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97년대 태동이 됐습니다. 지금 받아보니까 청년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청년이 진짜 청년을 대표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가지고 그만큼 제가 30대에 들어와서 이제 50대가 됐는데요. 이 행사가 정말 잘 돼서 앞으로 우리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행사가 된다면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확장시켜서 좋은 페스티벌이 되기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행사장에는 자녀들에게 제주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제주 4.3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동백꽃도 직접 만들어 보는데요. 여기 다른 색깔 여기다 놓는다 그랬죠? 자, 어린이가 잡아서 뒤로 재밌고 신기했어요. 온닭도로 나가고 제주 출신 가수 사우스 카니발의 제주어 노래도 함께 배워봅니다. 그 유희열의 거기 음악.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며 고향 바다도 떠올려 보는데요. 제가 이제 도민회 가입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도민회, 저희 시흥의 도민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이제 크고 작은 행사들을 이제 접하게 돼서 오늘은 이제 또 주말을 하니 이제 고향의 정취도 느낄 겸 많은 도민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예, 참여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청년회고 우리가 해야 또 이게 또 다음 계산들도 같이 와서 또 하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됐고 뭐 아무튼 하다 보니까 뭐 고향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와서 또 담소 나누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섣부르게 가면 좋을까 나쁠까라는 판단하지 마시고 같이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나눌 수만 있다면 청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족이라는 의미는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다는 생각하거든요. 청년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이 얻어갈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는 자리를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늦은 오후 도민회 회의실에서 편집 회의가 한창입니다. 서울 제주도민회는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매달 도민회 신문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 4월 창간한 서울 제주도민회 신문은 어느덧 17년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200호 발간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편집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매달 발간되는 신문에는 회원들 간의 친목회 활동과 도민회 행사, 회원들의 경조사 소식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처음에 송삼몽 회장님이 도민회 회장으로 입후하면서 공약 사업으로 도민의 소식을 전하는 신문을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우리 23대 회장님 때부터 지금 33대거든요. 매월 1회. 그래서 처음에는 뭐 몇천 부 이렇게 하다가 현재는 1만 부 발행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으로서의 또는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데 우리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독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해외에 많이 나가는 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관동 관서 지역 이쪽 분들 그리고 미국의 LA라든가 시카고 이런 지역에 그다음에 호주 그리고 남미 중국 신문 창간 초창기엔 주로 수도권 지역의 도민들 소식을 전했지만 이제는 세계 각지 도민회 소식도 발빠르게 전합니다. 해외에서 200호 발간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면서 제외 도민회 간의 연대도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작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직은 많이 흐트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그전에 이제 위상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끌어올릴지 저희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데 하여튼간에 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지금 많이 이제 그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경기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 FC의 원정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제주에서도 응원단이 도착했는데요. 경기 시작을 앞두고 제주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부스를 설치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제주도민회에서도 제주FC 원정 응원과 함께 제주 고향 사랑 기부제 알리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대회 나와 있는 대회 도민들의 그 친목 도모를 하고 그 미래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우리 그 앞으로 활성화하는 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서울 제주도민회는 또 우리 총연합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찾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축구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한국집 인천 유명인이라면 화이팅 한번 크게 외쳐주시죠. 화이팅! 화이팅! 원정석에서도 제주의 승리를 위한 원정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고향 일이라면 마다 않고 언제나 앞장서온 서울 제주도민회. 지난 9월에는 온라인 쇼핑몰인 제주도민장터를 오픈했습니다. 도민장터를 통해 국내외 제외도민들이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산이 많이 됐을 때 판로 개척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하고 마늘도 그렇고 뭐 그 외에 뭐 감귤, 뭐 수산물, 뭐 이런 그 외에 뭐 당근이 많은 1차 산업에 이제 그런 애로점이 있을 때 서울 제주도민의 그리고 수도권 제주도민의 그리고 그 외에 총연합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판로를 그 개척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여름 서울 제주도민회는 감귤의 고장 서귀포를 찾았습니다. 있습니다. 올해 그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도민회는 제주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제주 감귤 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함께 제주 도민장터 활성화와 제주 감귤 소비 촉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 제주도민회와 협약을 맺고 앞으로 65만 제외도민들과 협력을 해서 제주 감귤을 적극적으로 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도민회는 수도권 소비시장에 제주 축산물 알리기에도 나섰습니다. 우선 그 청정 지역 제주에서 저희 양돈 농협에서 생산한 돼지고기를 서울 도민장터에 입점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저희만이 아니고 서울 도민회도 도민장터를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1차 산업 모든 농축산물이 그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그 도민장터에서 이루는 홈쇼핑도 성공적으로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서울 도민 장터가 우리 그 전라남도 장터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우리 그 제주 고향의 이미지 청정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도민 장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서울에서는 대대적인 도민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도 제외 제주도민들이 함께하는 서울 제주도민의 날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제주에서도 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장에는 향후회별로 고향 선후배들이 오순도순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흥겨운 잔칫날에 고향 음식도 빠질 수 없겠죠? 몸국에 돈배고기까지 고향에 온 듯 정겹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이야. 제주도에서 설방온 조세기제기. 제주도 조세기제기. 어느덧 32년째를 맞은 서울 제주도민의 날 행사. 올해는 체육대회 대신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도 올라오셨고 또 제주도 출신 가수들이 저 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제주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늘 도움을 주시는 우리 향후의 도민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은사님이십니다. 아유 너무 반가워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제주도민들의 화합과 고향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된
서울 제주도민의 날 행사. 비록 제주도를 떠나 있지만 제주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제주인들의 저력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숨겨왔던 끼와 장기도 마음껏 뽐내보는데요. 전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즐기는 동안 축제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사실 고향을 떠나와서 외로울 텐데 고향 생각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사람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축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오니까 기분도 좋고 아는 분들 많이 만나서 좋은 에너지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제주가 고향인 사람이 비록 멀리 떠나 있어도 항상 이렇게 찾아주고 그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고향의 맛을 갖다 느끼게 해준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국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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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라! 나무라! 고향을 떠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곳에 정착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그때마다 힘이 되어준 건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주인이라는 이름으로 못 아드렁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서울 제주도민회. 새로운 100년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